띰틀 앞구르기는 도움닫기호 띰틀위에서 몸을 동글게 하여 앞으로 구르는 동작입니다. 띰틀의 폭이 좁기 때문에 동작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여러가지 연습을 통하여 자신있게 띰틀에서 앞구르기를 해봅시다. 이 영상은 4학년 학생들이 띰틀 앞구르기에 앞서 동작을 이해하여 적극적이고 즐겁게 체육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안전 장비와 곁에서 학생을 지켜주시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촬영되었습니다. 매트가 깔리지 않은 집안의 거실이나 운동장에서 혼자서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자칫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띰틀은 높기 때문에 바로 띰틀에서 연습을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띰틀보다는 낮지만 평평하고 높은 곳에 있는 강당 무대 위에 매트를 깔아 앞구르기 연습을 해봅시다. 구름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발로 점프를 하면서 뒷머리를 매트에 놓으며 몸을 둥글게 말아 앞구르기를 합니다. 빠르게 도움닫기를 해도 구르는 속도가 느리면 일어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혼자서 구르기가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구르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다음으로 띰틀 반대편에 높은 매트를 놓아 구름판을 받고 띰틀 위에서 앞구르기를 해봅시다. 띰틀의 가까운 부분을 잡고 엉덩이가 어깨보다 높게 올라오도록 구름판을 밟아줍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어깨보다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뒤통수가 띰틀에 닿게 하면 자연스럽게 앞구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닫기를 하고 띰틀 위에서 앞구르기를 해봅시다. 띰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앞구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띰틀에 가까운 부분을 잡고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손을 짚어주세요. 착지는 항상 두 발로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띰틀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이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구름판을 짚지 못하고 한쪽 팔이 굽혀졌을 경우 그리고 띰틀 위에 머리를 놓지 못하고 띰틀 밖으로 빠졌을 경우가 있고요. 또 몸을 동그랗게 만들지 못하고 구르는 중간에 몸이 펴져버린 경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목으로 버티는 바람에 제대로 앞구르기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판을 너무 세게 밟을 경우 날아갈 수도 있어요. 띰틀은 보기와는 다르게 무섭지 않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안전에 유의해서 활동해 주세요.